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는데 벽면 램프트에 랜선이 잘려서 교체를 부탁하셨습니다.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램프트는 하나만 있어도 된답니다. 두 개가 있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랜선은 하나뿐입니다. 주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랜공사도 함께 진행되곤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업체 마음대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솔직히 색상별로 꼽아주기만 하면 되지만 일반인들에겐 장비도 없고 힘들겠죠? 오래된 건물이라면 규격이 달라서 좀더 수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벽면 램프트의 덮개를 조심스레 분리합니다. 벌써부터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전에는 8핀이 4핀씩 병렬도 되어 있었습니다. 가져온 건 8핀이 일렬로 되어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격이 달라서 교체하는데 작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랜선의 선들을 니퍼를 이용해 동일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스트리퍼를 사용해 원하는 길이만큼 피복을 벗겨줍니다. 굳이 가지런히 펴줄 필요는 없겠죠? 벽면 램프트의 색상에 맞게 꼽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퍼가 있어야 하며 세게 눌러주는 것으로 작업은 끝납니다. 아주 당당하게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한 기가 와이파이 6의 랜선을 꼽습니다. 그리고 벽면 램프트에도 랜선을 꼽아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연결할 수 없었고 사용자에게 물어보니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통신사 모뎀도 보여야 하는데 관리소에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정하는 일만 남았는데 벽면으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시멘트를 긁어주고 램프트의 불필요한 공간을 니퍼로 잘라내니 잘 들어가더군요.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교육생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해결했습니다.